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청주에 저녁이 되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결항하고 보은에선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청주에 많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했고 눈길에 집으로 향하는 발길도 더뎌졌습니다. 낮에는 그쳤다 내렸다 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폭설을 내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차도 두고 와서 지금 사무실에 너무 춥네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청주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청주공항에서도 오후 5시 15분 제주행 진에어를 시작으로 항공기 10여 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8시부로 할주로에서는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끝마치고 할주로 미끄럼 상태가 양호하면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낮부터 많은 눈이 내린 제천을 비롯한 도내 북부 지역에서는 눈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일단 뭐 다니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좀 다치실 일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나와서 치우는 게 좋죠. 눈길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청주 상주 고속도로 보은 구간에서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화물차와 승용차, 고속버스 등 14대가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다치고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내일 아침 수은주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빙판길 조심 운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